일단은 그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림을 좋아. 그리다 보니까 뭐 이 누가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본다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길에서 아. 뭐 아무리 예술가라고 하지만 길에서 이제 퍼질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 있는 게 그 저기 그 미래가 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자를 눌러쓰고 항상 눈빛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 그렇게 해서 영화 감독이 되고 나서도 아. 예, 그런 어떤 열등감이 어떤 이미지처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 뒷머리에 4000자가 있어요. 예. 모자를 하도 오래 써서 골짜기 아, 4개가 있어요. 살이 아. 접혀가지고, 예, 그럴 정도로 오래 썼는데, 이제는 이제 벗고 좀 시원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하라 씨가 보기엔 김민덕 감독님 스타일 어때요? 머리 스타일? 지금요? 지금 스타일. 지금이란 것 같아요. 모자 한번 내가 돌아봐 드리겠습니다. 모습보다 지금의 이렇게 머리 묶으시고 이렇게 가만히 소심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감독님. 예. 아~ 됐어요, 감독님 됐어요. 성공!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연기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김기덕 감독님. 그래요. 말풍선. 네. 나영 씨. 오래 사세요. 어? 나영 씨? 어? 나영 씨? 어떻게 친분이 있으신 나영 씨? 나영 씨? 이제 영화를 찍다 보면은요, 그 조금 이제 망각을 해요. 그 찍고 있는 그 어떤 위험한 장면들도.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한 18편 찍으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찔한 사고들도 많았고요. 예, 그때그때 늘 다행이다 하고 감사해 왔는데, 제가 이제 비몽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오달기 조가 이제 꿈에 죽는 꿈을 꾸는 것을 그대로 이제 꿈이 재현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한 2m 53m 정도의 줄을 걸고 죽는 장면을 이제 연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찍다가 저는 이제 화면이 좋아가지고 아 정말 표정 좋으시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이나영 씨가요? 예, 예. 목을 맨 장면인데 그리고 또 다리가 이렇게 풀려 있더라고요, 이미. 네, 근데 거기에 한 70cm 되는 사다리 위에서 이제 그분이 서가지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그 사이클이 넘어가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그 충격을 받았죠, 그때. 그래서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손가락을 놓고 숨을 트이고 그래도 이제 안 깨어나셔서 이제 따귀를 몇 대 때리니까 이제 깨어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제가 본 장면은 이미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보통 그렇게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필름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소름이 좀 끼쳤죠. 예. 연기하는 거니까 목 꽉 안 쬐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근데 그게 네. 감옥 안에서 이제 그 장면하고 감옥 바깥에 그 작은 구멍으로 되게 연출부가 땡기고 있었어요, 그거를. 네. 근데 그게 이제 목이라는 걸 천으로 했거든요. 아. 나일론 끈은 이렇게 힘을 빼면 이렇게 늘어지는데 이건 한번 조여주면 물러나지가 않아요. 물렁천 같은 거? 네. 그걸 이제 계산을 아이고, 제가 못한 거죠. 위에 사람이 무게 때문에 밑에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내가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갈 때 뭔가 다른 일이 있었다면이라는 걸 전제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였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분을 이제 차에 모셔놓고 저는 다른 빈 간방에 가서 많이 이제 울었는데 어쨌든 영화라는 어떤 질문을 크게 한번 해봤어요. 영화가 무엇인데 어떤 그 사람의 목숨까지 이렇게 위협하냐 영화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 사건을 겪은 이나영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어느 순간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기절을 하셨어요? 예, 예. 진짜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목에 놓여 있었던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 필름을 편집실에서 정말 아무도 안 볼 때 이제 잘라버렸어요. 그때는 필름으로 찍었거든요. 예, 예. 그 몇 초 사이인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기억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이후로 그럼 몇 년간 작품 활동을 안 하셨는데 그럼 그 사건 때문에? 예, 그때는 이제 영화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제가 그때 까지 만든 영화가 이제 15편인데 아 그러면서 이제 조용한 시골에 가서 예, 자연하고 좀 이렇게 벗하면서 여러 가지 저 자신을 좀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어요. 예. 어떻게 그곳에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 아리랑이라는 제 그 영화가 있어요. 네. 예, 16번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사는 모습이 나와요. 조그만 시골 오두막집인데 예, 뭐 화장실도 없고 그냥 아주 말 그대로 그냥 6평짜리 조그만